버더블록 앞에서. 와, 그래서 이렇게 뻥 뚫린 거야? 큰일 날 뻔했어. 흰머리도. 언니 흰머리가 한 40% 될려나? 응? 흰머리 한40% 될려나? 머리숱도 없고 흰머리도 한40% 있고 생머리보다는 조금 웨이브 있게. 멋지게 시작해 봅시다. 옆머리는 좀 굵게 할게요. 응? 빨빨하게? 옆, 굵게. 뻘뻘 말고. 그러니까 생머리 비슷하게. 응, 생머리 비슷하게. 전체 다 이렇게. 그렇게 전체 다 하면서도 힘이 빵빵하게 있으면 좋으련만.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잘 지내고 있어요. 내가 방학 때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방학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시간 잘 내야 되겠고. 옮기려면 완전히 청산하고 옮기든지. 아주 거지 같은 성질을 가진 거지. 해야 되겠다. 응? 뭐 배워요? 네? 뭐 배우는 거 교육 아니에요? 피아노. 피아노 좀 배워? 응. 어디서? 월계 종합국시다. 아, 오카리나 하다 때려치고. 오카리나는? 집에서 연습. 쉽지 않아, 그죠? 그게 작은 거면서도. 지금 피아노 배우는데 바이올 하고 있는 거야? 네. 아, 초보. 완전 초보. 완전 초보. 너 왜 치고 싶었나? 아니, 교회에서 지금 성가대 공사하고 있는데. 피아노를 쳐야겠어? 음을 잘 모르니까. 아. 아, 좋다. 삑사리나 그래? 성가대 응? 찬송가하고 이러면? 응. 아니,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응. 좀 낮았어요. 그래도 아직 완전히 보통 10년, 20년 부르는 사람인데. 원장님도 뭐 하나 해요. 뭘 해? 응. 뭘 할까요? 그냥 주말에 있어요, 겨우되지. 시간이 안 맞아서. 밤에 하는 거 있잖아. 제가 그걸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쫓기고 가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. 유튜브가 생명이 아니어가지고. 그래도 그래서 내년부터 이렇게 될 거거든.
더운 여름이 지나갔으니까 좀 따뜻한 색깔이 잘 어울려.